59분 또 어떤 분들은 1시간 59분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1분 듣고 59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뭐 다변인 모양입니다. 다변 그런데 예. 그렇게 다변인 분이 예, 선거 문제에 단한 말씀도 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대단히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은 거죠. 예. 그 여러분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이런 특정 행동을 과잉 발응을 할 때는, 거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윤 대통령이 아주 달변인도 불구하고, 59분 동안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1분 듣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뭐 여러 언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아주 달변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달변인 사람의 입에서 선거 문제란 단어 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이번에 이럼들 신년사에서도 4.15 총선의 공정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아주 뭐죠. 예, 그냥 뭐, 그냥 인사 치례 정도의 이런 말도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영어 표현으로 오버액션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고. 오버액션을 왜 합니까? 오버액션을 하는데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함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굳센 의지를 갖고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침묵해야 될, 외면해야 될 그런 이유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 그저 변화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이렇게 볼수 없지만 그러나 그 확률이란 면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높은 거죠. 이 달변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또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는 젊은 날 여러분들 대기업 회장님들을 만날 그런 기회가 직업상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좀 달변이셨죠. 달변이시고 그냥 자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 쪽인데 그럼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사람의 레파토리라는 것이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자기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그러나 뭐 그분이 인사건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청하는 뜻이 그렇게 모양새를 보여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달변이란 것은 이런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내가 참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달변이란 것이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 이렇게 달변 59분. 1시간 59분이라는 그런 별명이 언론들을 이렇게 장식하면서 제 생각에는 아, 윤대통령이 자기가 살아온 삶과 자기의 성취에 대해서 예,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시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됐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갈 가능성이 참 드물죠. 예, 드물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도 조금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는 잃지 못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 쪼대로 살다 가는 거죠. 뭐. 딴게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달변인 분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아주 결사적으로 선거 문제를 언급 안 하고 선거 문제를 덮어야 될 나름의 판단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버액션을 할수 없는 겁니다. 만일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고 이 일을, 선거 부정 문제를 필사적으로 덮어야 될 그런 사안이 본인한테 아니었으면 은 지나가는 이야기라도 여러분들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그냥 입싹 닫고 그냥 이야기를 안 하신다는 것은 이분이 특별한 사연, 특별한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완전히 뭡니까? 수면 밑으로 깔아 뭉개야 될 그런 필연적인 그런 예, 이유, 사연, 사명감에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달변이 아니면 그러면 거려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뭐 놀랍게도 윤 대통령이 타의 추종을 불화할 정도로 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측근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저는 아 이분이 그런 달변임님에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선거 선자, 선거 긋자 부정 부자 쪼다 염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 이분이 필사적으로 이 문제를 그냥 뭉개야 될 까라 뭉개야 될 이유가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김명수 체제가 있고 그런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고. 10월 10일 날 국정원이 그냥 선관위가 선거 범죄 집단입니다. 이거를 그냥 본인들이 해커가 돼가지고 선관위의 이름들 전산장비의 이름들 침략을 해가지고 찾아낸 결과를 그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입을 담는걸 보면 놀라움 그 자체인 거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 어마어마한 부정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간 침묵하다가 엉뚱하게 인유한 시여름들 혁신위원회를 가동해가지고 돌리는 걸 보면서, 아, 저분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예, 대단히 의지적이고, 이 선거부정 문제를 예, 필사적으로 이 문제가 수면 위에 등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어쩌면 사명감을, 선거부정을 덮는 그, 그 자체가 윤대통령에 그냥 존재 이유자 사명감으로 그냥 최화된 분이시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예. 더더욱 윤 대통령이 달변이기 때문에 예. 달변이면은 말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나올 뿐인데 나오지가 않는 거죠. 예. 이렇게 이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완전히 입을 굳게 닦는데 그게 얼마나 강한 신호 기능을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입을 다무는 거죠. 당도 입을 다물고 장관도 입을 다물고 아무도 말을 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덮이게 되면은 그거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야 되고 가까운 장래에 4월 10일 총선에서 대패가 결정되게 되면은. 윤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부정선거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될지가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골로 가는 것을 선거부정을 덮는 사람은 이해를 할 거라고 자기가 내리는 선택이 이 나라와 이 국민들에게 어떤 여러분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러분, 윤대통령이 선거를, 부정을 침묵한다는 것은 바보 천치가 아닌 한 본인이 내린 의사결정이 뭘 뜻하는지를 알거 아닙니까? 선거부정의 이름들을 대통령으로서 다 깔아 뭉개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건 대한민국이 넘어가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해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뀐 체제 하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거를 저지른 자들도 여러분들 문제가 있지만, 그걸 인지한 상태도 용인한 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저는 다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체제가 변질되고, 변질된 체제하에서 국민들이 살아가도록 용인, 허용, 방조, 협력, 부역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상 이야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뭘 하겠습니까? 지금 벌써 말 나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 말, 말 연결하게 되면은, 예, 발언들 여러분들 아주 이좀 민감한 발언들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그냥 그, 그냥 그 뭐, 와와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걸잘안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을 지켜보고 그 양반이 뭘 하겠냐 이야기예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달변가입에서 전혀 선거부정 문제가 나올 수 없다는 것. 예. 오늘 오늘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미국의 상원 하원 청문회 과정에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그 반유대주의 행동과 이런 말에 대해서 학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때 이야기가 뭐어 두리뭉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그 사람이 댐댐이 전모를 드러내는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많은 식자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그냥 한 사건에 대한 부정 선거에 대한 반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전모를 다 그냥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예. 대법관들이 다 부정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도 그냥 단순하게 선거 부정을 덮는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갑재 씨가 선거 부정 문제를 끝까지 이러면 덥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갑재란 사람이 부정선거를 반, 부정선거 은모론을 찬성한다. 그 차원이 아니고 그냥 조갑재란 사람의 그 전체, 그 인생 전체, 그 사람 전부를 다 그냥 드러내는 사건인 거죠. 예. 윤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아주 외쳤습니다. 그리고 밀턴 프리드만 같은 그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쓴 선택의 자유를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댐댐이라는 것은 저는 예, 그렇게 취임사라든지 광복절사라든지 그렇게 드러난 그런 것이 여러분들 진짜 모습이 아니고 윤 대통령이 그럼 진짜 모습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예, 아주 열성적으로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방관하고 은폐하는 부분이 바로 윤 대통령의 댐댐이 그 자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음흉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정직하다고 이렇게 볼수 있을 때 부정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덮을 수 있느냐, 덮, 덮지 않아야 되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아홉 번 발생한 부정선거를 덮고, 4월 10일 총선의 열 번째 부정선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방조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체제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실질적인 참정권을 국민들이 다 박탈당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해서 국민들이 권력 교체를 이제 영원히 불가능하진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보통 여러분들 그냥 교육을 받은 사람 같으면은 특별한 정문 지식이 없더라도 예상 가능한 미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그 예상 가능한 미래를 모르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그 예상 가능한 미래를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상 가능한 미래를 모르겠습니까? 한덕수치라는 그런 분들이 고급 정보를 접할 건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그 소위 칼럼니스 가운데 명칼럼을 쓰는 그런 분들이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만일에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본인들이 잘 인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게으른 거고, 그런 사람은 별로 드물 겁니다. 단, 예, 그냥 이익 때문에, 형편 때문에, 사정 때문에, 말 못할 이유 때문에 그냥 덮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든, 예, 책이 잡혔든, 아니면 협조를 받았든, 아니면 기분이 좋았든, 나빴든 간에 그냥 덮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럼 덮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더 보면은 일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뭐죠? 선거마다 덜러리를 쓰고 그냥 참정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을 지금 대통령께서 용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허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가 윤 대통령의 댐데이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적합한 사례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대단히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에게 표를 던지고 아이들과 이런 이 땅에서 노후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살아야 될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그런 삶을 전혀 뭡니까 염두에 두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름들 조선일보의 김대중 전 주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로라고 치는 사람들 대한민국 언론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다 모르는 거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직무상 수행해야 될 일을 전혀 방기하고 전혀 포기함으로써 그냥 국민들이 그냥 선거를 장악한 자들의 수하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것을 그냥 허용하고 협조하고 부역하고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윤대통령은 어마어마하게 이런들 부정직한 사람인 겁니다. 정직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겁니다. 거기다 어마어마하게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취임사에서 제 기억으로 무슨 80번인가 70번인가 자유를 외친 사람입니다.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자유가 본인의 손으로 권력자를 교체할 수 있는 그 참정권 이름들 자유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로 이러면 중요한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 자유가 박탈이 되는 것이 너무나 명료하고 명쾌하게 보이는 건데 그거를 대통령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따져보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대통령이 1960년생이고 제가 1960년생입니다. 그래서 동 시대 이름 대학을 다녔고 동 시대 성장한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냥 예 상상 초월 납득 불허 이런 겁니다. 그 자체가 이런 대통령의 댐데이를 그대로 드러난 사건인 겁니다. 젊은 날. 나라를 좀더지름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재단법인 자유기업 이름 설립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예, 그 당시 많은 자유주의 이름 학자들하고 교류가 많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어 나라가 백척간 에서고 선거 부정 문제가 이름들 터졌을 때 젊은 날 이름 그렇게 의기투합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이름들 선거 부정 문제를 막아야 나라가 자유 국가가 존속할 수 있다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자기 이게 충실하지만 예, 그 댐댐이란 것은 정말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의 본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윤대통령의 댐댐이란 것은 자유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예. 보수주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는 정직입니다. 정직함과 자유와 개인의 책임과 점진적인 여러분들 개혁과 개선과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가 보수주의 덕목으로 다치지 않습니까? 예. 선거 부정을 용인한 자들이 어떻게 보수 주지 합니까? 예. 국민들이 먼저 노예 상태에 완전히 전락하는 것을 그냥 목도하면서 다 협력, 협조, 부역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보수 주지 않니까 제이야기에 요지라는 것은 사람의 댐댐이란 것은 그냥 좋고 좋은 시절엔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택을 강요받는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그 사람의 댐댐이가 비로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추측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아홉 분의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그것이 천문학적인 증거물이 축적되어 있고 그 증거물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시민단체나 해외 동포들이나 요소 요소를 통해서 다 대통령실에 전달됐고 그런 상태에서 열 번째 일은 부정선거이고 자유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고 자유 애국 시민들이 노예상태로 전략하는 그 중차대한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 관리관 개인도장 여러분들 소위 날인까지도 여러분들 포기해버리는 국민의 힘과 그것을 여러분들 그냥 지켜보는 대통령을 보는 그런 제 심정은 그냥 참담한 정도는 아니고 이미 다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 저거 자체가 그냥 윤대통령의 댐댐이고 사람 댐댐이다, 야.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정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너무나 무책임한 겁니다. 세상의 여러분들 강아지도 이렇게 무책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고 키우게 되면 은 자기 한 몸은 여러분들 썩어 여러분들 그냥 한 줌의 죄가 되더라도 자식들 최대가 꽃을 피워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아예 무식하게 아무도 배운 바가 없더라도 그냥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실행에 옮기는 상황입니다. 시중에 돌아가는 민초들보다 서울 법대 출신들이 훨씬 더 형편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이름들 무책임한 겁니다. 너무나 부정직하고 너무나 불성실한 겁니다. 이큰 이름도 사건이 터지게 되면 사건의 전후나 증거물을 모아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정도는 파악하는 지도층들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도 여러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죠 예 금빛자 한번 다는 데만 여러분들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라가 망하더라도 하나도 놀랄 놀랄 아잘할 것 같아요. 나라의 지도층이란 사람들이 음, 국가가 침략을 당해 가지고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 이런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 다 입을 닫고, 예, 먼산 쳐다보고 먼산 예, 쳐다보고 그냥 시간 빨리 가 가지고. 적들의 지하에 국민들이 놓이는 것을 그냥 뭐죠? 방임하고 방조하고 협력하던 것이 안 보입니까? 나는 협력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냥 협력자들과 부역자들만 그냥 전체 뭡니까? 세금충들이 그냥 들어서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 해가지고 60대 남자들이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60대 남자들은 자기 틀이 이미 이런 설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바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여러분들 비통하게 생각하는 거죠. 국민들이 앞으로 죽을 고생을 할 것이 너무나 뻔한데 그리고 그 죽을 고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 명료한데 그 간단 명료한 것까지도 관철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윤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을 보게 되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예, 아주 학을 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잘될 수가 없습니다. 좌파들하고 이런 어떤 약조가 있었는지는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고 사기 조작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냥 약속이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뭐죠? 손바닥 디비드지 디비드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 제 이야기를 듣고 윤 대통령을 찬양하시는 분들은 좀 섭섭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인 의견이고 너무나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날 방송하면서 이건 평일 날 하기 힘든 이야기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예? 한동훈 씨한테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예. 왜? 선거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한동훈 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게다 나옵니다. 예. 그거를 제쳐 두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침묵하고, 은폐하고, 여러분, 그 문제를 부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뭘, 여러분들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물론 3개월 지나게 되면 은 결론이 나오겠지만. 너무나 여러분들 참 대한민국이 허술한 겁니다. 사람이 개인이든 지도자든 간에 문제가 터지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을 철두철미하게 규명하고 해법을 구상하고 해법이란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해결책을 여러분들 구현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아홉 번째 도덕을 받고, 열 번째는 어마어마하게 큰 여름 도덕질이 일어날 건데, 그걸 목을 높여서 외쳐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게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그게 어떻게 법무부 장관입니까? 그게 어떻게 국회의원입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옳고 그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너무 어려워질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체제가 이런 변질이 되고, 일당 지배 체제를 논다 완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주리를 틀겠습니까? 예. 그거는 이미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성을 장악해 가지고 지방 권력을 독점한 자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기대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런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점들은 관철시켜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어서 득표수를 조작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 조금만 여름 나서시면은 무게를 조금만 실어주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거를 다 방치하고 이렇게 보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윤석열의 댄댐이를 한번 다룬 거 자, 여러분 오늘 어,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내일 여러분들 5시 50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